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운영하시는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은요, 경기도 동두천시 답동동에 위치한 수려한 산세의 천보산 산자락에 있는 토지 37,754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일대를 제가 답사를 해봤는데요. 정말 산세가 천보산 산세가 아주 수려하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 풍광이 아주 멋진 그러한 임야 전다 포함해서 총 8기 필지 37,754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경계선 표시가 우측으로 한참 더,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워낙 크기 때문에 화면에는 안 들어갔더라고요. 예,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8기 필지 37,754평이 되어 있습니다. 수려한 그러한 산입니다. 천보산 산자락, 여기에서도 좌측으로 오게 됩니다. 전답. 산소가 총이 산에, 4구가 있는데요. 이것은, 소유주께서 2장을 전제 조건으로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두 2장할 계획으로 지금 매매를 해놨습니다. 총 토지 8기 필지 37,754평이 상공에서 바라본 주변 모습인데요. 밑에 아래까지 2차선 도로에서 4m 아스팔트 도로로 연결되어 있고요. 이 4m 도로로 위에 부분까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건폐율 20%, 용적률 80%가 되겠고요. 토지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동두천시 그리고 주변에 보이는 그러한 도로 상황과 그리고 전체적인 상공 사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상공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두천시와 포천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양주시와 의정부시지 이렇게 아주 지근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과도 아주 30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상공에서 토지 위치와 그리고 수도권 서울과 그리고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여러 가지 주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상황과 주변의 위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겠죠. 서울까지는 승용차로 30분 플러스 마이너스 걸릴 기간 걸리지 않습니다. 동두천 중앙 전철역까지 승용차로 10분, 동두천 터미널까지 1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수려한 산세 그리고 바로 마을이 연결되어 있고요. 2차선 도로와 4m 아스팔트 도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다시 더 넓은 도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스팔트 되어 있고요. 산자락이 워낙 수려하고 깊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맑은 물이 일급수의 계곡물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끊이지 않고 흐르는 그러한 멋진 그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일급수 산 계곡물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끊이지 않죠. 물소리만 들어도 힐링이 따위 없습니다. 힐링이 제대로 되는 것 같죠? 예. 이제부터는 토지 용적률을 8기 필지 모두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고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야는요. 아래 전하고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하고 아래 부분들 8기 필지를 모두 구매하시면은 4m 도로와 모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아주 수려한 천보산자락에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임야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이고요. 반짝거리는 아래 부분의 지적도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임야고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그리고 모두 도로와 아래 부분에 그 전탑이 도로에 4m 연결되기 때문에 도로하고 전탑 그리고 임야 모두 8개 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네 번째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임야고요. 임야에 대한 그런 토지 이용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임야가 총 35,635평이고 전이 1,985평, 답이 134평 이렇게 됐습니다. 총 37,754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입니다.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이고요.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깜빡거리는 지적대의 경계선의 모습이 되겠고요. 전하고 이 답이 전부 도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 도시적 자연녹지 지역이고요. 아래 깜빡거리고 빨갛게 동그랗게 된 부분이 지적도의 경계선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총 천보산 산자락에 37,754평입니다. 이제 답인데요. 이것은 도로와 연결되어 있고요. 지가가 상당히 높죠. 이 지역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답은요, 도시지역 자연녹지이면서 자연칠합지구에 속하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지 8개 필지의 토지 이용 계획서를 모두 다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것도 마지막에 있는 필지의 답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칠합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지가가 아주 높습니다. 이렇게 통해서 통 8개 필지 37,754평입니다. 임야가 35,635평이고 전이 1,985평, 답이 134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개 필지 37,724평입니다. 바로 아래에 2차선 도로하고 동두천 2차선, 서울과 동천을 잇는 2차선 도로가 연결되어 있고요. 아래 마을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불과 300m, 400m밖에 되지 않는 연결되어 있고요. 보신 바와 같이 4m 아스팔트 도로로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수려한 그런 풍광을 자랑하는 천보산 자락의 토지 8개 필지 37,754평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바로 또 2차선 도로가 연결되어 있고요. 아래 마을이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과 3,400m밖에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산소가 4구가 있는데요. 이것은 모두 이장하는 조건으로 지금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이 지역은요, 그 천보산 산자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그 실제로 동두천 터미널까지도 15분, 그리고 서울과 동두천까지는 30분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중앙전철역까지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고요. 영화 촬영소가 5분, 그리고 국민체육관도 5분, 그리고 시험사지와도 수영차로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계곡에는 1년 4개월 맑은 물이 끊이지 않고 흐르고 있고요. 1급수의 계곡물입니다. 그리고 8개 필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수려한 그런 풍광을 자랑하는 토지 8개 필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건폐율 20%, 용적률 100% 되어 있고요. 단독 농가, 다가구, 단 4층 이하 건축이 모두 가능합니다. 제1종, 2종 근린생활, 교육연구시설, 학교시설 모두 가능하고요. 의료시설, 노예시설, 창고, 수련시설 모두 가능합니다. 토지 37,754평으로 활용이 기대는 방안은요, 상가건물 단지, 주택단지, 학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그리고 문화 및 집회시설 등 관광시설 등 다양한 단지로, 허무한 땅이 넓기 때문에 다양한 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습니다. 이산 너머에는 재생병원이 있고요. 또 서울과 동두천과의 거리가 불과 30분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동두천에서 서울까지 2차선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30분 플러스 마이너스 걸리고요. 동두천 중앙전철역까지는 수영차로 1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고요. 2차선 도로와 4m 아스팔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 37,754평의 지목별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답은 총 2,119평으로 6%가 차지하고 있고요. 임야가 35,635%, 총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야 전답 8개 필지가 4m 도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계곡에서 1년 4계절 끊이지 않고 흐르는 계곡 7사 전수가 흐르고 있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경사도가 그리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 행위가 완전 가능한 그런 토지 8개 필지 37,754평입니다. 자, 앞이 보십시오. 산이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사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개발 가능한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동두천 중앙전철역까지는 10분, 그리고 해암사지까지는 승용차로 10분 거리, 그리고 영화 촬영소까지 5분, 국민체육까지 5분, 서울까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30분 거리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시 탑동동에 위치한 수려한 산세의 천보산 산자락에
토지 37,754평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멋진 풍광을 자랑하고요. 계곡에서는 일급수 계곡 물이 흐르고 있는 멋진 그런 토지 8개 필지 37,754평이 되겠습니다. 대단위로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그런 토지입니다. 끝으로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